삐벼 삐벼 노주연 나보고 노주연들 같아. 대란이 와가지고 술판이 버려져 붙는데 그니까요 우리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대차입니다. 구경라이차 구경라이차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알아서 출발합시다. 술 많이 대푸스 2차 갑니다. 안녕하세요, 한티입니다. 내가맥반 또 왔습니다. 니는 왜 자꾸 갔던 식당 또 가고 하냐고요? 아니 여기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요. 저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집에서 밥 안 먹는데 하루에 한 번은 먹는데 그 이왕이면 아는 데 와서 팔아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가성비가 괜찮아. 그 사장님이 매주 일요일 저녁에 카톡으로 저한테 그 다음 주 월화수목금토 백반 메뉴가 무엇이 나오는지를 저한테 일주일치 메뉴를 보내줘요. 마침 오늘 수육이 나온대요. 그래서 왔습니다. 이 식당 지금 세 번째 방문인데요. 예전에 미처 못 봤던 걸 오늘 발견을 했어. 이게 뭐냐면 대학에서 서예를 전공했대요. 서예. 서예학과를 나왔대요. 심사임당입니다. 너 깜짝 놀랐어. 그래서 여기 내가백반 이 로고도 자기가 디자인했고요. 여기 식당 안에 여기 뒤에 보이시는 글씨들 있죠? 전부 다 자기가 쓴 건데 거의 이런 장르를 뭐라고 하냐면요, 타이포그라피라고 해요. 글씨를 만들어내는 거죠.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 응. 타이포그라피 아니에요? 캘리그라피라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서 다양한 글씨라는 그 안에 다양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글씨를 일종의 회화 작품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백반 화정동 연예인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기 구독자들 꽤 많이 오는데 오늘 또 누가 왔다 갔대. 네, 아침에 또 왔다 가셨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정말 못 쓰는 글이지만 구글? 네이버? 네. 당근마켓? 근데 당근마켓에 그걸 이런 걸 올릴 수 있어요? 몰라요. 나 당근마켓 안 하는데. 근데 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그분이 또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또 예, 알려주시고 이래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여러분 너무너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꼭 가게를 오시면 한티를 보고 왔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후라이를 드려요. 근데 제가 이 후라이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다들 가실 때 말씀을 하세요. 영상을 보고 왔다고. 그러면 너무. 그리고 아니면은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후라이를 드리겠다고 그러면은 아니다고, 배부르 이미 배부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진짜 계란후라이 드리고 싶거든요. 자, 한티 보고 왔다고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냥 낯선 분이 있으면 그냥 다 줘버려 그냥. 오늘 수육 백반인데 저거 주세요. 네? 약속. 밥을 반 공기 주시고요. 네. 반 공기 주시고 지난번에 반찬 너무 많이 주셨어. 네.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할게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주세요. 조금씩. 네. 국물도 너무 많이 주시지 말고. 그렇죠? 네. 이분님도 한번 출연하시겠어요? 오늘 또 청바지 겁나 아름다워. 우리 전부 다 인도배 자매인 줄 알아요. 진짜 다 언니냐고 다 그렇게 물어봐요. 잠깐만요. 청바지 봐요, 청바지. 죽이죠.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서 시뻘개졌어. 고무 다라이 예쁘다. 고무 다라이 예쁘다. 우후, 음식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인데요. 어묵이 들었어요. 오늘의 주인공, 보쌈. 그리고 겉절이. 우후. 고사리 저 엄청 좋아해요. 이건 도라지. 이거 무채 진짜 맛있어. 다 맛있어요. 김은 셀프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하게 방문한 이유는 저기
구경락이 사장님이 곧 결혼을 하고요. 추석 때 신혼여행을 간대요.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근데 베트남 다낭하고 코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행 정보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엄청 비리네. 맛있어. 이게 그냥 무가 아니라 동치미를 담근 걸 가지고 무쳤다는 거죠. 전라도에서는 신건지라고 해요. 감각이 있어. 뭐해? 촬영해. 맛있죠? 깔끔해요. 배우래. 왜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시라고요. 제 마음입니다. 항상 챙기고자 하는 저희 마음 아시겠죠? 아, 너무 가식적이었나요? 지금 베트남 다낭하고 호이안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요, 여행 상품 패키지로 가시면 안 돼요. 와이? 가이드한테, 현재 가이드한테 눈탱이 맞아요. 만약에 두 당만 50만 원 이렇게 결제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100만 원이죠. 그래도 가면요, 한 50% 현금을 요구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 근데 여행사에서는 더 요구하는 게 없다라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확신 가지고 소리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알아요. 주변에 여행사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이드 뛴 애들도 있고 한데. 그럼 어떤 식으로 더 요구를 해요? 어떻게 돈을 더 요구하냐? 미리 우리는 이런 투어 이런 투어 결제를 해요. 예를 들어 또 놀이동산을 끊었어요. 입장권하고 전부 다 지급을 했어. 근데 거기를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되잖아요. Of course. 예를 들어 뭐 유명한 바나산의 그 선월드 같은 경우 케이블카를 타고 입장을 하거든요. 그 케이블카 값을 따로 달래. 이미 그 돈은요 출발하기 전에 미리 다 결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맥락을 모르니까 현장에서 달라요. 그러면 그걸 안 주면 케이블카를 못 타잖아요. 그럼 입장을 못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눈탱이 씌워요. 여행사가 있으면 여행사랑 같이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수시로 연락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요? 현재 있는 가이드들은요 여행사 직원이 아니에요. 프리랜서예요. What? 여행사에서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런 식으로 관광객들한테 삥을 뜯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베트남 여행 가서 엄마랑 갔을 때 가이드 끼고 갔거든요. 패키지로 갔는데 내가 정확히 기억난다. 베트남 돈을 환불 많이 안 했어. 그 달러도 몇 장 가져갔는데 달러 주기 좀 그렇고 해서 하나는 있었어요. 근데 뭐 어디 가다 보니까 700원이었다 한 거예요. 뭐가 빗자리가 700원 깎아달라거든? 안 깎아줘. 그러니까 700원 따시는 놈이에요. 근데 이거 맛있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쉬고 내 거야. 새우젓. 아, 냉동실. 새우젓. 그렇네. 새우젓. 새우젓. 냉동실 언니 새우젓 좀 챙겨주세요. 알았어. 이거 진짜 잘 먹었다. 하지만 포항 필레포장 더 맛있어. 그냥 음식 남기는 걸 제가 되게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굶어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구상에. 왜 그럴까요? 21세기 이렇게 기술문명이 발전했는데 음식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굶어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 세계관입니다. 음식 남기면 안 돼. 되게 화가 나요. 아, 화가 날 정도예요, 음식을 남기면?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는 음식을 남겨버리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마인드가 되게 월드였어.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나는 왜 더 없지? 땀나는 거 보이죠?
나오는 날, 백반 날 오세요. 가성비 괜찮네. 제가 일주일치 메뉴를 일요일 저녁에 항상 받고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일주일치 이 집에 백반 그 메뉴를 알 수 있습니다. 맛있어. 자, 베트남 여행 정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겠죠? 돈입니다. 이게 베트남 돈이에요. 만져보세요. 종이가 아니에요. 어?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이에요? 약간 비닐 느낌 나요. 그러니까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요. 여기는 베트남 돈의 모든 화폐에는요, 단위하고 상관없이 이 호치민 주석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진짜 존경을 합니다. 이 사람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증명하는데 해 타이어로 된 신발 두 켤레, 볼펜 하나, 그게 나였어요. 아~ 국민 영웅이에요. 중국으로 치면 거의 관우 같아요. 아~ 되게 똑똑해요. 베트남 돈은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우리 돈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베트남 돈을 한국으로 돈으로 바꾸는데는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숫자에서 20을 나누면 돼요. 아, 나누기 20이요? 그럼 한국 돈이요. 그러면 나누기 20 그럼 어렵잖아. 그럼 쉽게 해도 돼. 공짜 하나 주고 2를 나누면 되잖아. 그럼 얼마? 20대 1000동! 아니, 나누기 2가 그리 어려워요? 1000원! 1000원이에요. 이 돈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아, 물가가 싸기 때문에. 아, 밥 한 끼 한 1500원씩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제일 많이 썼어요. 2만 돈. 나눠보세요. 공짜 하나 가지고. 그만. 오! 이게 그거구나. 오! 아, 오! 5,000원? 아니, 지금. 이거, 공짜 하나 가지고 나누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 여러분 저 귀엽죠? 인간적인 매력. 인간적인 오케이. 매력. 그니까 요 돈도 좀 많이 쓰게 돼요. 둘이서 같이 쓰게 돼요. 5,000원. 그니까 쓰게 돼요. 그리고 동전 없습니다. 무조건 다 지폐예요. 아, 동전이 없어요? 동전 없어요. 아. 그럼 오늘 다 못 쓰시면 남으면요 갖고 계세요. 어? 한번 가면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은 또 가게 돼요. 저는 지금 계획에 45일을 호이안 가서 살 생각이에요. 선풍기 가져가요. 선풍기 갖고 온다. 제가 한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자유여행 기준이에요. 호텔을 말씀드릴게요. 패키지 상품으로 가면 내가 호텔을 선택을 못해요. 미리 계약된 호텔에 가야 돼요. 근데 호텔이라고 하는 건 시설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해외여행 다녀보면 호텔은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예를 들게요. 그 베트남 다낭에 노 호텔이 있거든요. 노 호텔. 5성급 호텔이거든요. 5성급 좋죠. 뭐 식사도 잘, 아침 조식도 잘 나올 거고 뭐 삐까뻔쩍하고 뭐 풀 정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호텔 하나 떡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행 상품으로 가면 가이드랑 드라이버가 와서 나 계속 싫었다, 나 왔다 이러거든요, 계속.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옆에 마트가 있든 없든. 근데 한 새벽 한두 시에 일어나 출출해. 그거 어떡할래?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역시 중요하다니까요. 혹은 있는데 걸어서 한 30분 가야 돼. 왜 해외에서 다음에 용기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호텔은요, 나중에 제가 딱 정리해서 문서로 보내드릴게요. 다낭의 파빌리온 호텔이에요. 하늘 보소. 오메.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오, 바다 보이네. 바다 보입니다. 자, 창문을 걷어서 카메라를 넣어보겠습니다. 4성급 호텔이거든요. 네. 1박에 두 사람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예요. 성수기, 미수기 좀 차이가 있거든요. 주말이랑 이런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 갔다 오셨죠? 네.
거기 나 영상 봤어요. 네, 괜찮아요 거기. 네. 아침 조식이 끝내줘요. 나는 거기서 아침 조식 한번 먹잖아요. 그러면 점심 저녁 딴 거 아무것도 못 먹어요. 가장 중요한 거 호텔 문 열고 바로 나 오른쪽 나가면요 편의점 있어요. 24시간.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거기 편의점보다 싼 마트가 있어요. 좀 큰.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해변가 바로 걸어서 나와. 해가 지금 4시 반인데 이뻐요.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호 구름봐. 저 산 뒤에 저게 우와 우면 아까 제가 얘기 뭐 오송급 이런 데 있죠. 해변까지 걸어가려 그러면 한 시간 걸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케 비치를 어차피 갈 거예요. 미케 해변. 아~ 그 근처에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빌리온 재밌고 가세요. 괜찮아. 서비스가 괜찮아. 풀량도 좋고. 또 하나. 베트남이나 태국 여행 가실 때는요, 풀장, 루프탑 풀장 써야지. 1, 2층에 있는 풀장 쓰면요, 위험해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제가 여행했을 때, 그 당시 한국인 두 명, 2층 호텔에서 싼 호텔인데,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전신부가 바람 불어가지고, 풀장에 덮쳐버린 거예요. 그 감전사고. 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 거기 원래 날씨 자체가 그렇게 바람이 세고 막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제주도 하고 있을 때 비가 막 실실 때떨어오고요. 해가 막 쨍쨍하고 장난 아니에요. 아, 더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덥죠. 비가 오는데도 덥고 그래요. 근데 비가 오다가 말다가 못하고 말다가 지멋대로 사람들 보통 동남아 가면 초록색 어플 있어요. 그랩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많이 쓰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랩을 써도요 눈탱이 쳐요. 우리 외국 말이 안 통하잖아. 그리고 영어 알아들으면서도 난 못 알아듣겠다 막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런 태만이. 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했던 방법. 뭐냐면요, 호텔 직원한테요 혹은 카페나 식당에 직원하고 친해지면요 그랩 좀 불러달라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호텔 직원 베트남 현지인 아이디로 로그인 들어가서 예약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How much? 얼마? 미리 물어봐.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타면요 딱 정가로 움직여요. 그랩 직원이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눈탱이 맞았던 거 호텔 직원한테 컴플레인 걸어 그러면 얘 잘려버려요. 그러니까 구라를 못 쳐요. 너무 꿀정보인데요 이거? 대박이지. 와 대박. 나는 여행을 가서 그냥 살았다니까. 와. 아니 진짜 제가 지금 이제 신혼여행 때문에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다들 그랩을 등록하라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진짜 현지인한테 그랩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얘기를 한 유튜버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너무 소름. 그랩, 나 완전 놀랐어 지금. 그랩으로 예약 걸어도요 눈탱이 쳐요. 믿질마. 그러니까 현지인들하고 친해지면 돼요. 보호해줘요. 역시 사람은 그냥 살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얻으면서 삽니다. 속도? 습증? 밥 고사리 고사리 그래서 콩밥 나왔다 비우고 근데 출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출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욕심 없어요. 많이요 있거든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오홍 변호사 한 번씩 또 연락 와서 선생님 저도 출연할 때 됐는데요. 그 오홍 변호사님 그분 되게 훈남이시던데. 예. 네, 네. 네.
잘 먹죠. 그러니까 저는 밥을 그 사람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밥 먹는 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은 일할 때 되게 똑부러지게 일 잘하겠다. 아니면 느려 터졌네. 아니면 좀 산만하네. 이게 그 사람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저는 좀 그걸 파악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치님 되게 일 잘하시죠? 빠릿빠릿. 응. 빠릿빠릿 일하고 그리고 일할 때도 딱 포인트 찍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의 시간을 봐야 돼요. 현지 도착 시간. 오전 혹은 낮에 도착해야 돼요. 밤에 도착하면 안 돼요. 왜냐? 돈 아깝잖아. 그때 어차피 체크인 시간이 1시 아니면 2시인데 밤에 10시, 11시 투숙해서 그 다음날 아침 해도 가격 똑같아. 그러니까 낮에 떨어져야 돼요. 비행기표를 그렇게 확인해야 되고 다낭은 한 이틀 있으면 돼요. 한 2, 3일 정도 있으면 볼 거 다 봐요. 해변이 예뻐요. 베트남 사람도 보통 하루 일과가 새벽에 4시부터 시작해요. 해가 빨리 떠서 그런가요? 해가 빨리 떠서 그렇고 호주도 그런데 7시에 등교하고요. 출근해요. 그럼 거기는 해가 몇 시에 떠요? 세니시모 보호원에. 그럼 해는 언제 떨어져요? 좀 늦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길어요. 아. 그래서 과일이나 이런 게 되게 싸요. 아. 다낭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낭뿐 아니라 베트남 여행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해산물집 가면 안 돼요. 오, 그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그죠? 아니, 가면요, 킹크랩이나 랍스터 팔거든요. 걔들도 러시아나 이런 데서 수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약간 싸죠. 10만원짜리 킹크랩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베트남 현지인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 관광객들이 먹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현지 음식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면 장사가 안 되겠죠. 근데 어항이 계속 있죠. 그래서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베트남 여행에서 킹크랩이나 이런 거 먹고 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애들 싱싱한 놈이 아닙니다. 비싸면 비싸고 돈 날려요. 스테이크도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현지 음식 드세요. 특히 길 가다가 보이는 식당도 아니고 그냥 뭐 간판도 없고 뭐 이런 데서 사람들 먹는 거 이래 보고. 나도 베트남 음식, 태국 음식 기억이 잘 안 나. 이래 보고 저거 주세요. 그리고 카메라로 혹은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나 이거 주세요. 안항에서 택시 잡고요. 또 한 20분 정도 가면 호이안이 나와요. 호이안에 호텔들이 많아요. 근데 다 낮은 호텔들이에요. 다낭은 빌딩들이 있거든요. 도심이에요. 호이안은 좀 제가 호이안을 왜 좋아하냐면 뭔가 아기자기하게 먹어봐요. 골가루 굉장히 많아요. 다낭을 이틀 간다. 그럼 호이안은 4일 정도 있습니다. 동배로. 아... 할 게 많아요. 굉장히 할 게 프로그램도 많아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투어 상품들이 있는데 다낭에서 이렇게 계약하셔도 되고 호이안에서도 계약하셔도 되는데 호이안에 가면 제가 머물렀던 선라이즈 홈스테이가 있거든요. 물론 신혼여행인데 어떻게 그런 민박집에 가냐는데 근처에서 하루 만 원이에요. 킹베드 두 개예요. 사이즈 맞죠? 사이즈 맞죠? 그리고 빨래 갈 수 있고. 네, 봤어요. 아주머니 옆에서 청소하고 계시고. 네, 봤어요. 옷장 열었더니 이상한 낡은 책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봤어요. 아니, 네. 근데 그게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입지가 좋다니까요. 그 골목 자체가 재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 영상 보니까. 선라이즈 홈스테이가 왜 좋냐면 거기가 정식 자격을 갖고 있어요. 여행사. 아, 여행상품 팔아요. 아, 네네. 다낭이 또 호이안을 가셨을 때 꼭 가셔야 되는 데는 바나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바나힐. 바나힐. 저 봤어요. 바나힐. 네.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쫙 올라가면요. 테마파크처럼. 테마파크. 그게 있는데 죽어요. 그게 삼각해가지고 그거 보면 안개가 막 보여요. 그러니까 산 거의 정상에다 그걸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런 손? 막 이런 거? 네. 막 이런 것도 있고. 장난 아니에요. 스케일 장난 아니에요. 그건 볼만해. 먹을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맥주도 있고 뭐 그런데 가격이 안 비싸고 거기는 꼭 즐기셔야 돼. 그러니까 그 아줌마한테 나 바나힐 투어 원한다 그러면 얘기하면 그 가는 차량하고 아마 입장권 이렇게 해서 얼마일 때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행자들이 있거든요. 길에도 거기보다 그 집이 더 싸요. 그 집이 더 싸요. 진짜. 내 영상 보고 그 집에 한국 사람들 여 사람 가서 투숙했다니까. 신혼여행이에요. 신혼여행이니까 재밌어야 되잖아.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낭하고 호이안은요, 제가 듣기로 그 두 도시의 전체 경제가 한국 관광객들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25%라고 보니까 경기도 다낭? 아, 경기도 다낭? 네, 경기도 다낭이라고 하더라고요. 식당 주인들 기본 화폐 다 읽을 줄 알고 안녕하세요 뭐 좀 그냥 다 뒤에 독일 사람이 있어도 그냥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달라요? 많이 달라요. 베트남은 좀 보수적이에요. 근데 태국은요 다 먹고 다니나요? 다 먹고 다니나요? 아, 지상 낙원인가요? 패키지 끊으면요 일정 엄청 빡빡해요. 계속 하루 종일 막 3개, 4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거든요. 왜 그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짰냐, 하나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얘들이 삥 뜯는 게 있거든요. 이해돼요? 아, 네. 그래서 뚜껑 누르는 거예요. 뭔가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뭔가가 추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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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씩 약간씩 약간씩. 뭐 서약서 뭐 어떤 뭐 프로그램 일정이라고 뭐가 바뀐 거에 대해서 뭐 죄송한데 뭐 향후 이의제 없는 걸 서명하라고 그러고 서명 절대 하지 마요. 오, 이거 꼭 알아놔야겠네요. 서명 걸고인데. 아니 뭐 이렇게 사인하라고 하는 그 문서를 사진을 딱 찍어요. 걔가 내가 여행 갔다 와서 한국에서 이걸 좀 알아보고 내가 추후에 뭐 이메일로 보내준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못할 거 이거 무슨 말 일정 엄청 많고 뭐 쇼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쇼 본다는 건 일정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강력 추천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하신 거를 얘기하시면서. 아니 나는 안 당하지. 우리 엄마는 나는 고통에 빠지죠. 근데 이미 팀이 짜져 있어. 한 10명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10명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난 알지. 나 알아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엄마도 그렇잖아요. 나 다 하는데 우리도 하자. 그리고 인터뷰 좀 물어봐. 엄마 이게 원래 가격이야. 이게 원래 가격인데 이마가 그대로. 맛있어. 안 짜. 이 집에서 제일 짠 음식은요 김이에요. 김이 제일 짜.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네. 와 몇 시간 수다떠느냐. 손님 지금 방금 왔는데 밀어내고 문 닫고 천하수사까지 해요. 고고! 차가 겁나 커, 탱크야. 제 차입니다. 구경라이 차. 구경라이 차. 스케일. 남다른 스케일 보이시나요? 제 차예요. 제가 직접 운전합니다. 허즈번드. 허즈번드. 허니. 꿀벌. 근데. 술 많이 드. 네, 지금은 제가 술을 먹어서 저희 허스번드 꿀벌이 저희 꿀벌이 운전을 하시겠지만 평소에는 제가 운전하는 차입니다. 오케이. 그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알아서 출발합시다. 술 많이 드 예쁘소. 2차 갑니다.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입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또 왔어요. 찐단골입니다. 찐단골.
안녕하세요. 다르시오. 맛있다요. 이거 와 우리끼리 왔을 때 주지도 않았어. 근데 와 이게 나왔어. 와 대단한데. 이걸 서브스를 줘요. 게장 이걸. 그리고 여기에 쌈장을 올려주세요. 초코 치크 와사비를 올려주시고요. 다진 마늘을 올려주세요. 아 구경래 뭘 좋아하네. 구경래. 구경래. 아니 근데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제가? 너무 모르겠어요. 텐션 하면 우리 구경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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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